예, 그러면 전략으로 넘어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팀장님? 예전에 갑자기 왜 느닷없이 금리를 이렇게 확 내려가지고 시장 한번 흔들리게 하냐 하면서 코로나 초창기에 그래서 미국 쪽에서 했는데 그 이후에 갔던 그 시장을 생각하면 지금의 그 어떤 믿음? 그쵸. 이거는 예,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일부 논문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10% 빠지면 연준이 금리를 몇 BP 내린다. 이게 이제 그 논문이 있었거든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주식시장을 연준이, 좀, 아,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연준이 뭔가를 그러니까 하는구나. 연준이 푸시되는 연준 거죠. 풋. 예. 그와 관련된 논문이 나왔어요. 얼마 그런 전에.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옐런 의장, 전 의장이 법무부 장관으로도 얘기했던 재무장관. 재무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건 재무장관. 지금 현재, 지금 월가 쪽에서의 예. 그, 그냥 바람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재무장관과 네. 관련돼서 다음 주가 일단은 시청자분들도 주목해야 되는 게좀 있어요. 다음 주에 그 블랙 프라이데이 전날 그거잖아요. 저 뭐냐. 추수감사절. 네. 그쵸. 우리 좀 추석인데. 소비 중심이네요. 근데 예. 소비 중심인데 여기에서 그것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네. 어제 오늘 미국장 끝나고 나서 나온 내용이 뭐냐면 바이든이 아 이미 재무장관을 결정을 했어. 근데 그거를 이 재무장관은 진보와 지금 현재 중도까지 모든 걸 아우르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추수감사절 전후에 발표를 할 거야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월가에서 기대하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샥 올라온 게 누구냐면 앨런 의장, 그다음에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그다음에 그 누구냐 그 CEO 하면 세 명. 네, 옛날에 그 누굴까요? 연준 부의장 했던 분이 있거든요. 이 네. 세 명이 지금 현재 월가 쪽이나 언론에서는 계속 그쪽을 밀고 있는데 바이든이 승리한 이유, 바이든이 승리했고 힐러리가 졌던 이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민주당의 분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힐러리하고 샌더스하고 경쟁을 하다가 그 샌더스가 화가 나가지고 탈당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샌더스 지지자들 중에 상당수가 트럼프로 찍어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제3후보, 녹색당 후보들이 나왔었던 그 사람들이 얻었던 표들이 요즘에 그 조지아주라든지 이런 데 많이 나오잖아요. 이 네. 표 차이가 보통 한 2만 표, 3만 표였었어요. 러스트벨트 지역이.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그때 통합을 했었으면 힐러리가 그때 됐어요. 그 정도로 여력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바이든이 딱 지명을 받고 나자마자 샌더스와 정책 공조를 발표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반 트럼프로 완전히 그때 주식 됐거든요. 시장도 굉장히 환영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버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샌더스 후보가, 아니, 샌더스가 있는, 샌더스 의원이 있는 그 파티, 그러니까 진보적인 의원들이 모여있는 그 파티에 이 바이든 승리에 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 이제 누가 있냐면 엘리자베스 워런이 있어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워런의 선거 캠프를 바이든이 매일매일 경제와 관련돼서 브리핑을 받았던.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한 얘기를 그렇죠. 많이 하고 있죠. 골커롤 네. 그 만들었던 초입에 그 엘리자베스 워런이 이제 들어가서 움직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규제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민들 2,500만 명에 대해서 금융권 전체 회계 감사해서 여기다 돈다 뺏어서 2,500만 명한테 뿌렸어요. 그러니까 금융업종이나 월가에서는 완전히 악녀죠. 싫겠네요. 싫겠네. 아, 그래서 그러다 옐런 보니까 이 장을. 양반은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앨런 의장, 브레이너드 그 연준 이사, 그다음에 그 연준 부의장 했던 분, 그다음에 진보 쪽에서는 계속 엘리자베스 워런을 재무장관, 노동부 장관을 그 샌더스 이렇게 하자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만약에 엘리자베스 워런이 추수감사 전에 되거나 그러면 문제가 좀 있는 우리 거고. 금융시장에서는 조금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근데 있겠네요. 아무튼 이번이 아니라 다음에라도 될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번에는 경제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고 코로나를 막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워런보다도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앨런 의장도 있지만 시장에서 지금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건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예요.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중국을 WTO로 끌어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거기다가 국제무역과 관련돼서
통달에 있는 사람이고 재무통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되면 결국은 이머징 쪽, 특히 우리나라 쪽이나 이런 쪽은 상당히 좋아요. 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추수감사절 전후에 만약에 바이든이 누구를 지명하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 증시보다도 이머징 쪽에서 움직이면 어떨까도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겠네요. 뭐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움직일 수는 있는데 코로나가 문제죠. 네. 지금 코로나를 보니까 오늘 36분이네요. 네. 이제 코로나를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 18만 명 이렇게 그 됐고요. 네. 오늘 확진자가 네. 사망자도 네. 사망자도 보니까 지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사망자도 보니까 1,971명, 2,000명 다가왔어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미국장 끝나고 나서 일라리릴리하고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뭘 하는 거에 대해서 FDA에서 긴급 승인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 끝나자마자 WHO에서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베르에 대해서 약품 그 이용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효과가 하나도 없다. 효과가 없다. 이게 5시간 전에 CNBC 쪽에서는 5시간 전에 나온 뉴스라고 딱 떠버렸네요. 네, 그래서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지금 시간 외로 1.6%가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치료제에 대한 기대가 좀 있는 상황이고 백신과 관련돼서 기대가 좀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그와 관련돼서는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오늘 장은 결국은 그 캘리포니아 봉쇄한 거하고 미 재무부 문우신의 발언 이 영향이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는지가 관건이에요. 오늘 진행되는 미국 증시에서는요. 네. 예. 그 결과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다음 주에 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우가 1% 가까이 빠져 0.6%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거기서 이제 반등을 줘서 그 이하로만 뭐 하락한다면 우리나라 증시 뭐 월요일날도 괜찮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금요일 날 미국 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 오늘 또 미국이 선물 옵션 만기일, 아니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아, 변동성이 좀 있겠네요. 예. 그런 수급적인 요인도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서 현재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줬던 이슈들에 대한 미국 증시의 반응 계속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때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